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의 S500L입니다. 이 차량 2013년 최초 등록된 2014년형 약 9만 8천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입니다. 하지만 수리 마친 상태고요. 뉴 상태 전부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4mm 나오네요. 50%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머플러 보시겠는데요. 듀얼 머플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양쪽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안쪽으로 현가장치 보시면 역시나 유격 이탈 없이 말끔한 상태 양쪽 모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바디 프레임 보시면 커버 잘 장착되어 있고요. 굉장히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진 미션 쪽 보기 위해 커버 탈거해 놓은 상태인데요. 미션 쪽부터 보시면 누윤적 없이 깨끗한 모습, 미션 오일 팬 포함해서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엔진 오일 팬 쪽도 보시면 누윤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원기어 찢어진 부분 없고요.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원기어 말끔하고요. 로어암과 타이로드 엔드 모두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5.6mm 나오네요. 70%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약간의 흙먼지는 있지만 커버 손상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오일 테스트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43%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약 4,3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커버 탈거해 놨는데요. 브레이크 오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뚜껑 안쪽으로 봤을 때 깨끗하게 망 안쪽으로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양호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고장 코드 감지 안됨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98,955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살펴보면요. 먼저 정면에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디스플레이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나오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어라운드 뷰도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전좌석에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버튼 시동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의 크루즈 패드 시프트 그리고 핸들 왼편에 크루즈 컨트롤과 핸들 열선 확인되고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주차 감지 센서와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 보시면 전좌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시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루프 굉장히 부드럽게 개방감 좋게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내 상태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셨을 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손상 없고요. 센터페이셜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핸들 상태도 굉장히 준수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시트 보셨을 때 손상, 오염, 찢어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분위기 있게 들어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흠집이나 스크래치, 소월마크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역시 손상 없이 맑은 모습 확인됩니다. 범퍼와 그릴 부분도 파손된 부분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옆쪽으로 오셔서 휠 컨디션 보시면 가장자리에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지만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프론트 핸드 역시 흠집 없이 매끈하고요. 사이드미러 보시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있지만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도어 쪽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고요. 아래쪽 사이드실까지도 깨끗한 모습 보여집니다. 뒤쪽 리어 휀더도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뒤쪽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습니다. 범퍼와 트렁크 쪽도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옆쪽으로 오셔서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쭉 보셨을 때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역시 없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쪽 사이드실도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미러 보시면 마찬가지로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하고요. 프론트 휀더까지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츠의 S500L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이지만 사고 이후 관리 잘 되어서 하부부터 외관까지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